자, 이전 영상에 이어서 이제 콘돌의 결정이 좀 필요하네요. 뭐야, 또 만지면 했는데 조금도 없네? 구하기 힘든 건가 봐요? 몰랐네? 콘돌의 결정 내가 어디서 썼지? 없는데요? 정리해볼텐데 이거 알광에서 뽑으려 했는데, 허허. 이거 알광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안 하는 거랑 하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완벽한 정리도 하나밖에 못 구할 텐데, 이제. 참 골치네요. 이게. 두 개는 되는구나. 신성한 점이 많이 있네요. 여기 여섯 개 되네요. 야, 이거 세 개가 있어야 완전 무결한 스타워터 되는구나. 혼돈의 정기. 이거 참 골치네요. 지금 결정 보면은 물하고 바람, 혼돈의 정기를 좀 모아봐야겠네요. 혼돈이 뭐지? 이게 혼돈이니? 어둠이구나. 일단 이거는 아쉽지만 조금만 미루고요. 저 모양이구나. 전기가 이게 카데스 여기서 잘 없거든요. 물 속성. 땅. 바람. 불. 어둠. 물. 바람? 땅? 빛. 허허, 이거. 시나리오를 좀 완료를 해서 저기서 해야 되나봐요. 영 안 보이네. 여긴 아마 뭐 관련이 없겠죠? 아쉽네. 여기서 한번 혼돈의 틈새 가볼까? 어? 이게 누구냐? 그리포르? 잡아볼까요? 그리포르는 발표부를 언제 들은거야? 잡아볼까요? 자, 우리 오후 4시 하고 이게 나타나네. 가보자. 중도 케이블 최대 2만이에요? 중도 진짜 개빡이네요. 여기서 죽음이랑 아니에요. 네, 죽음이 아니고 전설이라 그런건가? 혼돈 결정 어디서 얻지? 1인 미션 같은 것도 이제 영상을 뭐 매일매일 하나씩 찍으려고 해요. 웬만하면 깨놓고. 와, 딜 많이 들어간다. 깨겠는데요, 웬만하게. 근데 진동 너무 심하다. 진동을 좀 꺼야겠는데, 이제? 오, 딜 들어가는 거 보자. 이거 바로 0이네. 체력 높아가지고 중독 걸리면 죽겠다네요. 그냥 잡으면 되겠는데요? 오, 뭐야, 이거. 강화 패턴이야? 딜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얘는? 포션도 먹었네. 저 먹음이 영구적인 건가? 반사네. 중독. 중독으로 잡았네요. 혼돈의 틈새 탐험. 지옥이라고 더 세진 건가? 아, 전설이라고? 이런 개 아닙니다. 네. 보상이 좀 짜네요. 네. 허허, 레이드는 이게 아니구나. 이거 한번 싹 다 받아볼까요? 그냥 궁금한데. 천.
오케이. 랜덤인가? 천. 오, 뭘 좋네요. 에너지 드링크 좋고요. 오, 좋아요. 땅의 전기. 아티팩트. 오, 저거 이거만 같은데? 오, 품상자. 좋아요. 보상 참 많이 받네. 수중동굴도 타는 게 했죠. 방랑산이. 사성바스. 이거 별론 것 같은데. 드디어 사성바스 처음 열어봤네요. 기계무덤. 엄청 돌았죠. 카디모포스가 누구냐? 어떤 잡았고요. 이지에터에서 몬스터 처치. 좋네요. 하늘신장도 이상자. 이렇게 얻었네요. 이건 나중에 제가 받을게요. 자, 그러면 마을에 가봅시다. 이게 혼돈인데 저는 백룡을 키울 거거든요. 그래서 빛을 당분간 모으려고 해요. 갑시다. Are you ready? 미니캠 진짜 별게 다 있네요. 땅땅땅. 이거 뭐 완벽하게 70개 해봤자 별 의미 없더라고요. 60개만 맞추면 되더라고요. 보상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7, 4 똑같이 줘요. 네, 7, 4점. 7개, 4개 주죠. 미스했어. 어우씨. 눌렀는데. 뭐야, 이거. 7개. 4개. 똑같죠, 그냥. 60개가 넘으면 돼요. 별 상관없더라고. 70콤볼로 싹다 해봤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딱히. 70콤볼로 가볼까요? 가서? 아이고, 미스났다. 누워서 하면 이게 조금 그렇긴 하네요. 오씨, 뭐야, 이걸 실패해? 뭐야, 이거. 왜 이래? 오씨. 이게 빨리 눌러야지 돈을 낼수 있구나. 시간이 정해져 있고, 60피 뜨도보다 더 많이 할수 있나? 60피 뜨도 터뜨렸네, 이거. 다행히도 7개 됐네. 그렇네요. 내가 이걸 어떻게 콤보를 다 했지? 제대로 해봅시다. 뭐야, 이걸 왜 놓쳤어? 저 모비진 때문에 안 보였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실패해? 오이, 뭐야, 이거 왜 실패한 거야, 지금? 실패하면 시간이 줄어드나? 자, 다행이네요. 60쿠버가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7개, 74. 74는 받았네요. 보상 받아서. 이제 슬슬 또, 백룡, 하나라도 얻어야지 얻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전송을 얻으려고요. 전기도 보내고. 운호, 알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여기도 한번 가봐야죠. 여긴 영웅 깰수 있을 것 같던데, 가봅시다. 잠깐만. 아, 맞다, 이거. 이렇게 가봅시다. 맞아, 하나 더 키워야 되겠어, 이제. 영웅이죠. 가봅시다. 지금, 쓸만한 게 허리, 내시, 이런 정도거든요. 지금 딜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좀 조심 해야죠. 왜 중도 빨리 걸어라. 중도 왜 안 거냐. 중도 안 걸면 답이 없는데. 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시한폭탄이라도 걸리면 좋죠. 왜 이렇게 스킬을 안 거냐, 근데? 아니, 다 필요 없고 왜 이렇게 다크나이트만 스킬을 거는 거야? 나이스. 이걸 진짜 걸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큰일 났죠?
다크넷도 좀 멈춰. 아, 죄송합니다. 신경독소 한 대만 더 때려봐. 독걸게. 독걸어 이제. 오, 4시 완전 많이 때렸죠. 자, 4시가 보호막이 없을 때 때려야 되는데 독걸렸죠. 4시 왜 안 때리냐 너. 자, 보호막 없을 때 파생. 나이스. 635 좋죠. 자, 이제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영웅이 이게 다크나이트면 어떻게 하면 쓸만하겠네. 근데 독이 이게 안 걸리나? 평타를 하기 힘든데. 시험폭탄 독 한 번 안 걸어주니? 독만 한 번 걸어주면 완전 마음 편한데 각성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아마 깨긴 할 거예요. 우리 허리는 약간 좀 약하긴 하죠. 어, 독 걸렸다. 끝났다. 이걸 제가 지금 제가 빤스에다 똥을 싸겠습니다. 뭐 빤스에 똥?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마 15개 얻은 것 같네요. 20개 안 주고. 네, 좋네요. 문제는 미지에터예요. 네, 미지에터. 이것도 이제 드래곤 각성 슬슬 할 준비 해야 되고. 아티팩트 합성이 있네. 파손된 거 뭐야? 아, 이걸 강화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아,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는 건가? 그런 거 같네요. 딱 느낌상 더 높은 등급으로 가게 하는 거구나. 이제 전설 많이 돌아야겠네요. 각성의 마석은 이거. 이게 제가 5성으로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야, 미쳤다. 초기화 된대. 이러면 육성을 뽑고 가야 되네. 답이 없네. 드래곤 각성하는데 아니면은 보네를 제가 이게 강화할 때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많이 썼죠. 보네레가 진짜 엄청나게 모자르네요. 야, 이거 씨 피키지 사야 되나? 보네르 아니마. 아, 이거 설날 이벤트 하면 이제 그때는 제가 폭풍 성장 하겠는데 그때까지 갈 수가 있나 그게 문제네. 문장 300개면 다이아 1500개란 뜻이죠. 상점에서 5개씩에 파니까 1500개라. 4000 다이아 4500개 11만원에 육성 하나 주고 전설 아티팩트 선택권까지. 야, 이게 진짜 에픽죠. 기누 100개가 엄청나구나. 바로 획도 주고. 살 거면 차라리 이걸 싹 다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설 아티팩트가 뭐 가기가 힘들거든요. 자, 아무튼 여기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미지의 턴은 좀 더 키운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힘들거든요.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